유유히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 손에는 70cm가량의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오히려 흉기로 위협합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남성에게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장 출입문까지 부수며 달아나 더 거세게 저항하던 남성. 그의 범행은 경찰이 쏜 실탄 세 발을 허벅지에 맞고서야 멈췄습니다. 청장님의 강한 물리력 행사 등 지시 후 첫 번째 실탄을 사용하는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근거하게 되었는데 저희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관계자와 대금 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남성. 긴급 수술을 받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치료가 끝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량 윗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노레일. 지난달 28일 통영 욕지도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추락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총괄반, 사고수습반, 행정지원반 등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 부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을 불과 15m 앞둔 급경사 구간. 50m 지점에서 멈춰선 차량이 수동으로 재출발한 뒤 사고 지점에서 과속하면서 탈선했고 자동 속도 저감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감 장치라는 것은 브레이크 같은 그런 것이고 뒤에 레일 밑에 톱니바퀴가 있고 차량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물리는 데다가 위에 우레탄으로 레일을 잡아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나와봐야 알겠고 경찰은 운영업체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무언가를 요구하는 남성. 지난달 30일 새벽 고성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14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